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월배로 대로변이고요. 바로 우측으로 돌아보면은 송현역 2번 출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초급매물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은 송현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걸어가시더라도 도보 1분 30초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바로 정면에 참 좋은 병원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건물 바로 뒤편에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접근성도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송현역은 보시는 것처럼 월배로 양쪽으로 군종합병원 그리고 대형 병원들이 아주 많이 있는 곳으로서 병원 종사자분들도 선호도가 많은 동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송현역에서 약 그러니까 한 80m 앞에 보면은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하나 보여지실 텐데요. 저 골목길을 따라서 첫 번째 골목길 내거리에서 우측으로 네 번째 위치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차가 없는 분들, 세입자분들이죠. 세입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얘기하는 도중에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이렇게 바로 나타나고요. 잠시 뒤로 돌아보면은 제가 걸어왔던 송현역 2번 출구가 80m 앞에 있고요. 이 골목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은 아무래도 이 골목길은 보시는 것처럼 차도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마트, 대형마트도 있고 또 골목길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송현동 메인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양쪽으로 상권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테고요. 유동인구라든지 교통량 그리고 상권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서 정말 밤늦게 귀가하더라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주변으로 시장, 대형마트 모든 편의시설들이 이렇게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세입자분들 선호도가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앞에 신호등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대로변, 월배로인데 저기에서는 약 40m 이렇게 들어오면은 골목길, 첫 번째 골목길 레거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첫 번째 골목길에서 코너 건물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천천히 걸어와도 1분 30초면 충분하게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도보로 걸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우측 이 건물인데요.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대리석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창호 쪽으로 보시면은 단조로 빗물 방지용 단조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이 물고 있는 도로는 그러니까 북도로죠. 북도로 6m 도로를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는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으로 두 대 그리고 중간에 두 대 그리고 왼쪽으로 한 대 이렇게 해서 전체 주차는 다섯 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칼라스톤이죠.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골목길과 내 집 주차장 가운데에는 경계석을 대리석을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도 없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약 3년 정도 되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으로 보시면은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옆집과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창호들마다 차면 시설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군데군데 또 CCTV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고 쪽에는 DMC 후렌즈 소재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청고 밑으로는 또 깔끔하게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들이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이미지로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2021년 7월 달에 11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11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그리고 취득세 및 필요 경비까지 합하면 12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놓은 가격이 무려 샀는 가격보다 약
2억 가까이 떨어뜨려서 지금 15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15억 5천에서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측면에 보시면은 좌측에는 뒤로 들어가는 자도가 이렇게 또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6m, 2m 코너집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좌측 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도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층 부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으로 양쪽 측면으로 이렇게 대리석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놓은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현관문을 통해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 위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또 비가 오더라도 세자분들 또 비 안 맞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캐노피까지 설치를 잘 해놨고요. 현관문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다섯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두 가구에 쓰려면 한 가구,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두 가구에 쓰려면 한 가구, 4층에는 주인세트 단독으로 해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 들어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센서등이 이렇게 켜지면서 굉장히 밝게 세입자분들 들어오실 때 기분도 굉장히 좋도록 이렇게 밝게 센서등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현관 공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계단 10m로 보시면 또 커다란 창고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돌아보면은 4채널 CCTV 이렇게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1층에 들어서자마자 복도 창고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누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CCTV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20년 10월 16일 사용 승인 났어요. 그러니까 약 2개월 있으면은 낮은 3년 정도 되는 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이 저렇게 안내문까지 잘 붙여놓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다 보니까 계단실 청소 상태라든지 벽 타입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말씀드린 대로 원룸 두 가구에 쓰리룸 한 가구, 전체 세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까지 모두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3층 같은 경우에는 302호 쓰리룸 하나가 얼마 전에 계약이 만기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302호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3층에 역시 마찬가지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에 쓰리룸으로 이렇게 세 가구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4층인데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주인세대에서 옥상은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옥상과 주인세대 안에 내부 모습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직접 실제 나오게 된다면 세입자분에게 양해 구하고 또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끝까지 신청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잠깐 주인분의 재정 상태를 말씀을 드렸을 때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자금 회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 외에도 다른 집도 지금 두 채, 그러니까 이 집까지 해서 세 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세 채 중에 한 채는 자금 회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채는 무조건 원가 이하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나 전에 또 제가 다른 영상에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 집하고 세 군데 집 중 하나를 완전히 원가 이하로 처분을 한다니까 그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세 집 중에 한 집이라도 매매가 되면은 그 이후에 두 집은 원가로 처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무조건 누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손님이 먼저 오시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덕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쯤에서 매매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원룸 네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69.6제곱미터, 구단위로 51.3평, 건물 내 면적 335.23제곱미터, 구단위로 101.4평, 사용승인 2020년 10월 1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5억 5천, 융자 5억, 보증금 3억 7,500, 인수금액 1억 7,500, 월수입 312만원에 은행이자 25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6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 세가 지금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비거주시 인수가고요. 매매금액 절충이 되기 때문에 매매금액 잘만 조정한다면 인수가는 1억 미만으로도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초급 매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